약 5억 7천만 년 전, 대륙 이동설에 따르면 원시 지구는 위대한 도전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하나의 큰 대륙이었던 판게아가 분열된 것입니다. 갈라진 대륙들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환경을 갖추어 갔습니다. 각 대륙의 환경 아래 새롭게 등장한 생명체들은 가혹한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약 3만 년 전, 드디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존을 위해 대부분의 동물과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를 짓는 것, 즉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인류는 노인의 지혜, 젊은 남성들의 힘,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의 섬세함을 모아 농사부터 문명의 발현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공동체는 성장했고 공동체의 성장은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커질수록 인류는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온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인종, 성별, 소득, 장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말입니다. 사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인류의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어 더욱 큰 공동체의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더 이상 대륙들은 하나가 아니지만 그 거리를 뛰어넘을 만큼 성장한 인류의 더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전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더 큰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더 위대한 도전을 이어갑니다.